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시가 대형 참사를 막겠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도 마련해 부실 시공을 막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선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6명이 숨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잇따른 대형 참사로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시장 직속 기관으로 부실공사 척결 추진단을 설치한다는 게 대책의 골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파괴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단행해서 우리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감리관리팀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운영해 부실감리와 부당한 작업 지시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불량자재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민간합동 품질 기동 점검반도 운영합니다. 여기에다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재난대비 긴급대피 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대책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도 광주시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바꾸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동 참사 이후에도 광주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불과 7달 만에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맨날 처벌한다, 뭐 강화한다 해서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광주시는 이번에는 안전사고 요인을 뿌리 뽑겠다며 긴급 현장 조사단을 곧바로 투입해 모든 공사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